먹이도 주고 고양이와 조금은 더 친해진 날, 마라도 고양이를 부탁해. 좋은 집 찾아가서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고양이들아, 더 좋은 주인 만나. 특별한 고양이들의 사연 지금 만나볼까요? 고양이 여러 마리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소식에 찾아가 봤는데요. 주인공들이군요. 어디서 온 고양이들인가요? 지금 여기는 마라도 고양이가 있는 곳이고요. 원래는 45마리의 마라도 고양이가 있다가 현재는 36마리의 고양이가 머물고 있습니다. 갑자기 고향을 떠나게 된 고양이들. 은비, 샤샤, 나나. 하나하나 존재감이 뚜렷한데요. 마라도에서 태어나 살았지만 여러 논란 속에 어쩔 수 없이 올 봄 삶의 터전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가족을 기다리고 있죠. 그동안 5마리 고양이가 입양이 됐고요. 그리고 4마리 고양이가 지금 현재 임시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한 마리는 서울에 갔는데요. 그 서울에 입양된 분을 만나자마자 정말 그 이제 입양하신 분이 말씀으로는 정말 이제 가족이 완성된 느낌이다라고 할 정도로 너무 가자마자 이제 적응을 잘 해줬고, 또 이제 3마리는 또 제주도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그 고양이들도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한 마리는 이제 창원에 가 있거든요. 지금 5마리 고양이들은 너무 지금 건강히 잘 지내고 있어요. 정말 한 가족이 다 각각의 5가족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입양 가족을 찾지 못한 고양이들은 이곳 임시 보호시설에 머물고 있는데요. 고양이들이 불편하지 않게 깔끔하고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관심과 후원이 컸다고 해요. 저는 이제 마라도 고양이 전부 케어하는 역할이에요. 전체적인 모든 걸 총괄하면서 케어하고 있어요. 여기는 그냥 아무것도 없던 시설이었고요.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급하게 이제 마라도 고양이들을 위해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거죠. 실내 지금 아이들 놀이 케이지 프리하면서 지금 안에 실내와 실외 지금 놀이터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거는요 이제 우선은 유산본부하고 그다음에 후원 시민들 분들이 후원을 해주셔가지고 이제 만들기 시작했고, 아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좋아하는구나, 그걸 보면서 지금 그때그때마다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와서 먹지도 않고 다 엎어버리고 그럴 정도로, 그리고 낯선 사람이 주는 음식은 아예 먹지도 않을 정도로 되게 경계가 심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낯선 사람이 와서 주면, 간식을 챙겨주면 먹고, 그리고 낯선 사람이 우선 뭔가 딸그락딸그락 소리 내면 주로 오지 않나? 그렇게 해서 호기심 있게 관찰해서 보고, 지금 아이들을 보면 너무 밝아서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줄 것 같아서 그나마 감사하죠. 시민을 대상으로 마라도 고양이를 이해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우리는 고양이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고양이의 언어를 한번 알아보면 귀로 알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귀가 쫑긋하거나 약간 V자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납작하게 되어 있거나 겁먹었어요. 그리고 노는 중 만족했는데 고양이의 마음과 감정을 알 수 있다니 고양이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고양이 세계를 시작으로 동물과 생명에 대한 마음도 한층 더 커지겠네요. 무엇보다 이런 시간을 통해 마라도 고양이가 안전한 가족을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고 합니다. 이제 입양 프로젝트 2탄으로 해서 마라도 고양이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방학을 맞이해서 규모는 많이 못해요. 초대는 많이 못하고 최대 이제 인원을 한 6분 정도 초대를 해서 이제 이론 강의도 듣고, 그리고 고양이에 대해서 직접 눈을 맞춰서 이제 얘기도 하고, 그리고 고양이가 필요한 것들을 돌봄을 좀 봉사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면서 아이들이 고양이에 대한 또 동물에 대한 정말 좋은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실제 이게 입양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이런 프로그램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직접 고양이들을 만나봐야죠. 두근두근 숨어서 빼꼼 쳐다보며 누가 왔나 살피더니 드디어 어슬렁 다가와서 간식을 맛있게 먹네요. 친해지기 성공이네요. 잠자고 있는 양이도 살살 건드려 깨워보는데요. 특별히 고양이 학교를 찾은 반가운 손님이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수십개다. 이거 해가지고 하면 애들이 이거 타고 올라가요. 숨쉬기 좀 모자라서 애들이 캡
이렇게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좋아해서 우주캡슐 한 몇 개 더 들고 올 거여서 이제 벽에다가 하고 조금 더 이제 마라도 고양이에 하고. 관심을 갖고 후원해준 분이라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것도 사주시고 아니에요. 사실 여기 참여하기 전에 그때 후원을 한번 해서 그 계단 올라갈 수 있게 그거를 세 개를 후원을 했었고 그 이후에 고양이 학교 신청이 있어가지고 참여하게 된 것도 있어요. 저도 키우고 있는 애가 이제 길거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유기동물에도 관심 갖게 되고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예 다른 지역으로 옮겨져가지고 이제 가족을 찾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좀 더 홍보도 필요했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서 저도 왔다가 뭐 SNS에도 글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엄마가 여기 온다고 해서 왔어요. 고양이들이 더 좋아졌어요. 고양이들이 할킬 것 같았는데 안 할켜서 더 좋아졌어요. 마라도 고양이가 이런 사연이 있는지 처음 알았고 그 물사태 때문에 사는 곳에서 쫓겨나는 고양이들이어서 좀 안타까웠는데 여기 있는 고양이들이 빨리 다 가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공간은 좀 어쨌든 좁아요. 그리고 좁고 컨테이너 시설 같은 경우에는 내 외부 환경을 많이 변화시키긴 했지만 그래도 저희는 더 나은 이제 환경을 좀 만들어주고 싶어서 마을의 이제 폐교들을 좀 활용해서 좀 고양이 학교 같은 거를 마련해서 이제 전 어떤 제주도 또 주민들이 돌봄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장을 좀 저희는 계획 중인데 계획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하나의 생명체를 이해하고 이제 또 바라본다는 거는 내 자신의 성장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평화는 이제 생명을 좀 존중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그런 활동을 할 때 실질적으로 평화가 좀 진일보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내 안에 어떤 생명 존중 그리고 우리 안의 평화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평화까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것까지 저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라도 고양이를 만나 이해하고 교감했던 시간. 동물도 우리도 함께 이해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남은 마라도 고양이들이 어서 좋은 가족들을 만날 수 있었으면 합니다.